지금 저희는 아버님 낙골당에 가는 길입니다. 이 주변 경치가 정말 너무 환상적이죠. 앞에 저수지가 이렇게 있고요. 아버님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네, 마주보고. 아, 경치가 너무 좋죠. 여기 저희 아버님이 계신 곳이에요. 네. 네, 저희 아버님 만나고 나왔습니다. 네. 아버님을 보니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여기 아버님 계신 곳 주변에 이렇게 동백꽃도 예쁘게 피어 있고 예쁘네요. 네.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앞에 호수가 탁 넓게 트여 있어요. 이제 아버님 뵙고 저희 내려갑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처음 오는 곳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좀 울컥합니다. 자식은 언제나 부모 앞에 불효자인가 봅니다. 오늘 날씨는 좋은데 좀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기가 좋은 편이죠. 네, 공기는 이 정도면 괜찮고요. 앞에 조심해. 계단 조심. 이렇게 앞에 저수지 앞에 저 동백나무들이 저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네. 네, 저기 저희 아버님 계신 곳. 네. 소나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저수지가 진짜 엄청 크네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천천히 발 조심하세요. 지난 가을 아버지 보내드렸는데 벌써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잘해드린 것보다 못해드린 것이 더 생각나 목이 메어옵니다. 아버지, 이제 아프지 마시고 하늘에서 편히 쉬셔요. 생전에 하지 못했던 말 이제야 하는 불효를 용서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의 아쉬운 이별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